님, 대주님은 육신으로도 힘이 드시고 정신으로도 힘이 드시고 지금 다 힘이 드시는데 지금 제일 먼저 뜨는 말은 사면초가. 사면초가래. 제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힘드신 거지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 거지. 네. 힘드신 거고. 지금 대주님께서는 한달 안에 무언가 뭐 지금 뭐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좋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운으로 볼 때도 지금 한 4년,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 뭐 발, 맞습니다. 안 좋기 시작하신 데가 기운으로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한테 지고 제가 금전으로도 택시합니다. 지고 여러 가지로 무언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언가가 막 이렇게 발생이 되신 지가 3, 4년 정도 되셨습니다. 되셨는데 이게 드러나면서 진짜 안 좋아지신 게 지금 올해. 올해 딱 들어서 가지고는 사건 사고들이 막 보이거든요. 사건 사고들 보이는데 여기도 누구 하나를 달고 들어와. 주변에 상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문인데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예. 요 근래 상문 열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초상.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한 3년, 2년? 아, 그건 됐겠다. 우리 동생. 그러니까. 맞아요. 3년 안으로 봐야 되거든. 아, 3년. 3년 안, 예, 보통. 우리 동생. 친동생. 아니, 사촌 여동생 유방암으로. 사촌. 여동생. 그땐 제가 안 점집은 갔거든요, 안 그때는. 가셔도, 안 가셔도. 옵니다. 안 가셔도. 근데 그런 기운들이 느껴진다고. 예. 좀 괴롭힙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이게 뭐 선생님한테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우리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막내 동생. 말씀하세요. 막내 동생이 재수 씨하고 네. 굿당을 합니다. 그래 제가 거기도 좀 같이 어디 이렇게 산다고? 밑에서 네네. 아, 서울에? 예. 그래 이제 그냥 그 운영하는 겁니까? 예, 운영하고 그냥 있습니다. 운영만? 아니요, 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뭐 무속인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 받으신 분이야? 아니 받을래는 작년에 이맘때 받아야 되는데 엎었거든요 동생이. 받았다 엎은 거예요? 아니야, 받기 전에 날짜를 잡기 전에 잡았는데 안 했어. 겁이 났어. 그리고 그 언니가 또 만신이거든요. 또그 우리 재수 씨 언니가. 사돈이. 예, 그 이제 근데 그쪽에도 재혼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제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 그 있으면 그 선생님들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아는 선생님도 많은데 왜그 전화하면 근데 가족 일이 되다 보니까 내가 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워낙 그쪽 위에 또 일이 선생님들이 또 완전히 막 5G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제 3자의 입장인 또 선생님 쪽 내가 좀 보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제가 그래서 도저히 근데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그때 문자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 처음에 여자를 한명 알았거든요. 한 25일 전에 25. 79년 2월생 네, 25일 전에. 한 20, 그러니까 5월 20일이니까 네. 이제 앱으로 중매 앱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첫날 만나가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 종교를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 나간다더라고 처음에. 아 그랬냐고. 그래서 가족 이야기하다 우리 동생 사실은 이걸 한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제가 그래, 우리 동생은 욕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신병을 앓는다. 허주가 많다. 허주가 끼고 막좀 그렇다. 막 그러니까 그 남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그걸 다 받아주고 다 아니까. 모든 그래 대화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먹었는데 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 재수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이 좀 술을 먹고 꼭 이맘때 되면 저막술 먹고 이게 막 병이 도지거든요, 우리 동생이. 그래서 막 뭐니까 좀 데리고 가라, 병원 좀 데리고 가든지 좀 해라. 많이 좀또또 어쩔 때는 괜찮은데 꼭술 먹고 저럴 때가 한 번씩 꼭 이렇게 막 그래요, 우리 동생이. 그래서 알았다 그럼 언제 갖고 이래, 내가 언제 올래 이러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오라 이러는데 내가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보고 연락할게 이래 놓고는데 얘가 술이 좀 돼가지고 옆에 그때 처음 만났던 여자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술이 좀 많이 됐지. 그때는 내가 북한산을 가재요 바로. 자기가 북한산을 갔습니다. 새벽 3시 반인가 4시에 도착해가 거기서 있다가 6시 때가 국당에 갔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황당 지나 성황당에서 병을 그게 줬는데 산신 할아버지 앞에서 주전자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뭐 그렇게 서글프고 이제 한 30분 동안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뭐다 아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또 유명한 그날따라 또 일하러 오신 또 선생님 중에 또 유명하신 또, 또 선생님이 또 있었는데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래 되게 뭐라 그랬어요. 왜 너는 받을 걸안 받고 그래 있느냐, 받을 걸안 받고 있다가 너는 그거 뭐 꾸역꾸역꾸역꾸역 그렇게 참고 참고 하다 이러 그러니까 막 뭐라 하니까 울더라고요. 울고 이래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돼가 또 자기 이제 언니 우리 동생의 처형 와가 이야기를 해가 달게 해가지고 이제 요래 요래 됐다 이제 이래 됐으니까 뭐 이제 너는 받아야 된다 그래가 그때는 이제 제정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다 허주를 다 빼줬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들하고 이래 허주 다 빼주고 그래서 해주고 이제 언니 법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그날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휴게소에서 쉬는데 저보고 발이 반대로 돼 있다.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도 발은 똑바로 돼 있는데 뒤 눈에는 발이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 제가 들어보니.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도 옆에 장군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있으니까 오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 내려오면서 뭐 보이고 다 보인다더라. 그때서야. 그때서야 자기 눈에 이제 대신 할머니니 뭐니 다 동자님이니 뭐 이렇게 해가. 그래가 이틀 뒤에 이제 이따 같이 있다가 웃긴 게또한번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일단은 좀 자기가 이제 뭐좀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또 자기가 제 슬리퍼 신고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또 북한산 올라가자입니다. 올라가가지고 나를 잡았습니다. 그래가 나를 잡기도 참 힘든 게 걔가 일본에서 한 25년 술 장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19살 땐가 20살 땐가 가서 그래 술 장사를 해가 이래 올라와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이제 막 이런 나를 잡는데 목에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일본신이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일본신이 같이 와버리는 겁니다. 일본신이 끝까지.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언니가 신께 그거 해줄게. 너 신랑 모셔줄게. 일본 가서 너 똑바로 해줄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꾸 이래가지고 해든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래도 얘가 선녀가 되다 보니까 이 일본신이 선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신께 해줄게 했는데도 안 해가지고 저도 그때는 소름이 막 돋았거든요. 장군 부른다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계백 장군이 온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칼을 빼드니까 도망을 가버려. 그때서야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날을 6월 12일입니다. 그저께입니다. 날 잡은 게. 그때 살다 다시 이제 다 내려왔지만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날 잡고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간신히 이제 참 사람이 일본신하고 이런 걸다 해가지고 했다면 내려 얘가 처음에 제가 기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또 이상한 종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수 기도를 또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반송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또 집에만 가면
힘이 작아가지고 사지가 움직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 막 결론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저하고 통화도 막 하고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저거 동생이 좀 계획,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성질이 좀 가족이니까 이제 좀 자기 누나 무당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족이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저께 다시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복수하고 나하고 같이 단판을 지르고 왔습니다. 중간에도 막 이런 많은 일이 있지만 기니까 이야기는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목사는 그러면 해야 이러면 해지입니다. 해지야한테 맡기자 이랬더니 해지는 나는 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불러버리는 거. 근데 갑자기 해지가 내 보고는 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왔거든요. 왔는데 내한테 네 사기꾼 같은 새끼야. 너는 내가 누나를 우리 누나 꼬셔가지고 구태가지고 온갖 세상에 더듬어도 못한 욕을 내가 다 들었거든. 그래 그게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하고 이제 다 그게 엎어졌으니까 하니까 이제 인연을 끊으라는데 저도 알겠다 다 끊었나 했거든요. 제가 끊는데 했는데. 하고 가족이 이랬는데 더 이상 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본업에 충실 그건 알겠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걔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말은 못 하겠고 꿈에도 자꾸 어저께도 나타나고 그저께도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진도 있으면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선생님하고 좀 내가 닮아가지고 선생님을 내가 찾아온 겁니다. 동생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계통으로 이제 하고 계시고 하시면은 어쨌든 집에서도 어떻게든 줄력은 내리시고 대주님도 본인이 아시겠지만은 본인도 기운이 다분하신 분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풍파도 많이 지시는 분이고 쉽지는 않으신 거야. 고비도 많으시고 많으신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고비도 많지만은 평범하게도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범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포기하시는 것 같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평범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걸.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무언가 기운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 뭐든지 시험이거든. 뭐든지 시험이에요. 테스트. 뭐든지 테스트고 시험이고, 아, 우리 건씨 대주 어떻게 시험 한번 해보자. 니가 얼마나 그래. 요거 이겨내는 거 한번 보자. 하고 던지는데, 요걸 무는 거지.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외로우셔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 만나서 좀 편하게 좀, 조금 뭐, 그 외로움 달래보시려고 뭐 앱도 이용하시고 사실 사람 만나기는 만나야 되셔요. 외로움이 이 안에도 외로움이 크닥하신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고 사실 분은 안 되는데 희한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그런 사람만 만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만나시는 거지.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저 선생님이 아이고 형님 내보고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대주 그 사장님 동생이 형이니까 형님 형님이라 그러네요. 형님은 보살이 데리고 갈 건데 어떤 보살이 데리고 갈 건지 맨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분하고는 아, 예, 예. 아닙니다. 그분하고는 예. 인연이 아니고 무언가 만들어주고 싶었고 여기서는 대주님께서는 도와주고, 뭘, 네, 도와주고, 예. 도와주고 싶었고 만들어주고 싶었고 안 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를 총동원해서라도 끌고 싶었던 거야. 맞습니다. 그죠? 뭐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안 지 얼마 됐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저도 이상하네. 안 지 얼마 됐는데 그것 또한도 시험이거든. 시험이기 때문에 아싸리 지금 요마만큼 됐을 때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나은 거야. 요마만큼 됐을 예, 예, 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일이 한 달밖에 안 지났단 말입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내 마음엔 이거 무너진다고 이게. 무언가가.
대단하게 무너지고 있지요. 한 10년 건물, 만난 거 안 갔나? 약간 건물 무너지고 10년. 무너지고 있잖아. 무너지고 있잖아. 세상에 겁나 여자 많아. 예, 예. 어? 대주님 알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겁나 여자 많아. 그리고 가물이 있기 때문에 가물이 있는 여자 만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진짜 우리 할머니 주신 말, 현존에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하고 있는 사람, 나중에.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떻게 만들 겁니까? 힘들어가. 아, 현존에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아, 그, 저는 그래서, 아, 예언을 한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사실은 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내 인생 판도가 다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가 사나우세요. 수가 사나우신데 올해 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내가 폐가망신이 들어와 있어. 사면초가 벌써 된다고 알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진짜로. 그래, 근데 또 뭐냐면은 내가 또 걱정이 뭐냐면, 야 동생이 우리 법당, 아 법당이란다 와이랍니까? 법당이야. 아 자꾸 말이 좀 굿당. 5월 30일 날 자기가 굿당 가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진짜 큰일 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날은 부산에 있었고 지 굿당이 오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막 이런 헛소리 이러는 거 하니까 이거를 야가 아무래도 이거는 벌전 내릴 것 같은 막 내 그런 것도 있고 야는 앞으로 좀 그 우리 선생님한테 물었으면 이런데 야 벌전 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대주님도 지금 할머니가 암양을 서. 어? 그런 말씀 안 하시대. 내 보고 빨리 정리하고 본업 충실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곧 따랐답니다. 그렇게. 신도 신이시고 하신데 어쨌든 마음의 정리도 지금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 마음의 정리. 마음 정리. 마음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무언가 또 풍파는 져요. 풍파지고 저 지금 이 지금 만나시는 그분하고 뭔지 모르는 사실은 인연이 끊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결고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선녀가 안나 저를 선생님 말로는 그럽니다. 선녀가 되게 좋아한답니다. 선생님 말로는. 근데 선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내보고 끊어줄 테니까 종이컵에 뭐 소금하고 사라고 섞어가지고 문 앞에 놔둬놓으라고 하는데 그날이 그렇게. 아니 뭐 그 선녀는 환향기가 있나? 어? 왜 좋아하는데 그 선녀가? 왜 따라다니는데? 웃기나? 웃기네 진짜. 옳은 선녀도 아니구만은. 아, 윽스를 열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더 이상 손해가 안 나. 사실은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겁나 빠져 있어요. 예, 빠져 있잖아. 이래 다 빠지다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달아뿐다고 뭐가지. 알겠습니까? 자식들이 있어서 그때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간다고. 예, 나중에는. 뭔 말, 예, 뭔 말인지는 압니다. 예. 저도 처음 겪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언가 진짜 우리네 같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짓고 가셔야 되는 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당분간 조금 끊어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답답하시면 절에 가십시오. 답답하시면 절에 가. 절에 가시고 신에 대해서 알려고도 팔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쪽을 하지 마.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지도 말고 여기는 신줄보다 불도가 더 세요. 집안이. 제보고 스님 사주라고. 예, 집안이 불도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요. 절에 가셔가지고 답답하면 절에 가서 앉아가지고 참선이나 조금 하시고 그러면 눈물이 날란다. 조금 무언가가 내려지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 있으실 거니까. 왜냐면 여기 할머니가 엄청 뭐라 해. 그 여자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고개까지 숙이는데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옳지 않아요. 그냥 옳지 않은 사람이야. 옳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의 높낮이를 구분 짓고 막 이렇게는 원하지만 신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안 받았습니다, 안 지금. 받았잖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옳은 신명이 있겠지만은 호주잡신 진짜 넘치거든. 안 돼. 그럼 그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갈라 하다가 본인이 진짜 큰일 나십니다. 아시겠죠? 팩트는 정신 차리십시오. 그 여자 무언가가 흔드는 게 있기는 해. 그 여자의 무언가가 흔드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겨내야지. 알겠습니다. 네, 이게 거기서 뭐 휘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좌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게 아시겠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동생은 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75년 백쪽인데. 그냥 가물이잖아요. 그냥 뭐 이름 밥을 무야 되는 사주잖아. 사주잖아.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아.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부분에 그것 때문에도 풍파가 져요. 맞으니까. 지금은 가족이고 뭐고 누구 걱정하지 마시고, 대주님 본인 걱정하시고. 대주님 본인 걱정하시고. 대주님이 일에 계실 분이 아니라. 그러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건강이 안 좋아. 무언가 내가 지금 다 맞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늠 걱정할 데가 못 돼. 병원 가시고 약 드시는 거 있으면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약은 한 번도 이따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따라 몸이 좀 이상해진 때문에. 혈관으로도 타요. 지방이 그러니까 내리는 거예요. 혈관 지병이 있으시고 뭐 위에 어르신들이 뭐 예를 들면은 혈관에서 지병이 내리시면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거기서 당뇨도 내리고 다 오거든. 그러니까 약을 드셔야 되면 그건 분명하게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건 아니고 나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안 먹으려는데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신병하고는 달라서 아, 다르고 무슨 무슨 말씀이냐? 말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거는 약 드시고 고쳐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 가세요. 혈관으로 큰일 나요. 큰일 나실 수도 있어 진짜. 약 알겠습니다. 안 드셨다가.